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몰레큘러 디바이시스에서 학술을 담당하고 있는 탕민호라고 하고요. 유인 박사님, 뭐 인사 드리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먼저 우선 드린 뒤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선생님들께 소개드릴 내용은 말 그대로 요즘 이제 COVID-19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궁금증과 연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바이럴 이 어떤 SA 관련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는 Accelerating Study of Viral Infection and Therapeutics with Microplate Based Detection and High Throughput Screening인데 조금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시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과 이제 맞춰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바이러스 연구 관련해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디텍션 바이럴 인펙션인데, 이제 바이럴 플라크 에세이, 뭐 바이럴 인펙티비티 에세이 등등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시스는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침투를 하고 나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그 이 바이러스를 퍼지게 하는지 갖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몰레큘러 디바이시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메커니즘을 바이럴 메커니즘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그 퇴치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 뭐 백신, 그런 앤티바디, 뉴트럴라이즈드 앤티바디, 그런 뉴트럴라이즈드 앤티바디에 대한 타이터 등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만들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이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몰레큘러 디바이시스의 솔루션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세 개의 큰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 폼 안에서 이 백본을 가지고 요 베이스 안에서 솔루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시스에 갖고 있는 뭐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은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기반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흑광, 형광, 발광, 뭐 편광, HTRF, TR-FLAC과 같은 그런 다기능을 이용해서 이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딩 에세이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ELISA 에세이법이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ELISA 에세이는 대부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로 리딩을 하는데 오늘 유정민 박사님께서는 이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를 가지고 어떻게 바이럴 에세이, 바이럴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네 가지 제품은 이미징 장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미경, 컴포컬 이쪽이 친숙하실 텐데요. 이 장비는 이제 자동으로 슬라이드건 96Hz건 24, 48 또는 384 웰에 있는 세포를 자동으로 찍고 찍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분석까지 자동으로 완료해주는 장비인데 친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장비가 나온 지가 거의 2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계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동화 이미징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동화 이미징을 이용해서 어떻게 바이럴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example는 이제 quantify virus와 그다음에 investigate viral mechanism of action인데 처음에는 이제 detection viral infection을 가지고 microplate reader 지금 보시면 spectramax ICBX라는 저희 microplate reader인데 밑에 보시는 주황색은 이미징 장비면서도 위에는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로 퓨전된 업계 최초로 플레이트 리더와 이미징 장비를 합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기반에서 바이럴 인펙티비티 에세이를 발광, 흑광 기반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이념민 박사님께서 발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이미지 기반에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하고 계신데,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백신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얘들이 이제 계속 뮤테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 어느 단계에서 이 바이러스, 이 유전자가 뮤테이션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 어느 메커니즘에서 블록킹을 하거나 어느 메커니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이 패스웨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뮤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그 레가시를 찾아가서 히스토리를 찾은 다음에 확실하게 그 이 바이러스를 블록킹 할 수 있는 메커니즘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플레이트, 두 번째는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두 번째는 이미징. 전문 용어 하이컨텐츠 스크리닝 장비라고 하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영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시험 기법은 루미네센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보통 플락 에세이, 즉 일일이 바이러스 플락을 세는 것이 대표적인 바이러스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플레이트 리더를 이용한 루미네센스 기법은 다양한 샘플을 나니스와 플레이트에 준비를 해서 바이러스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Firefly 뮤세프레이스 트랜스윈이 사용됐는데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리포러진 에세이, 만약에 진의 어떤 유전자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뮤세프레이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실험을 위해서도 그 진이 사용이 됐고 이제 굉장히 흔히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정량을 위해서 스탠다드 커브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실험과 플락 에세이,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진행됐던 에세이랑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비교를 했는데요. 그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기법이 꽤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실험 기법은 엘라이자를 이용한 바이러스 정량법입니다. 탕미러 박사님께서 좀 전에 엘라이자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꼭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엘라이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있을 때 거의 매일 엘라이자를 통해서 사이토카인을 측정을 했었는데요. 특히 바이러스 측정을 위해서 항체 또는 항원을 캡처하는 엘라이자 기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있는 샘플에서 어떤 물질을 측정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장점은 피코몰에서 나노몰까지, 즉 아주 소량의 농도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HRD1 항체를 측정하는 엘라이자는 매우 잘 알려진 실험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24 농도가 엘라이자를 통해서 측정이 됐는데요. 아마 HIV 연구하시는 분은 P24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P24는 HIV 바이러스 종류 여부를 확인을 할 때 굉장히 흔히 사용되는 항원입니다. 특히 제가 인용한 논문의 저자는 특히 다양한 바이러스 균들을 검사를 했고 감염 후 특정일이 지난 후에 샘플 검체에서 P24를 엘라이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여튼 특정 타겟의 농도를 다양한 샘플에서 한 번에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엘라이저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기반에서 발광, 흑광 기반에서 엘라이저 방식을 이용한 이제 바이럴 인펙티비티를 갖다가 확인하는 법을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지 기반으로 어떻게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침투하는지, 그럼 그 침투하는 세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RNA, 마이크로 RNA 가지고 연구했던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도시들 보시면 바이러스가 이제 초록색이고 세포가 이제 약간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 이제 침투하게 되면 인펙티드 셀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마이크로 RNAi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이게 드러그가 되겠죠. 이 RNAi를 가지고 어떤 블럭을 했을 때 좀 어떤 이 바이러스가 인펙션 되는 것을 막아버렸을 때 퓨전 되는 것을 막아버렸을 땐 세포가 인펙션 되지 않겠죠. 이게 어떤 치료제로서의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바이러스는 이제 코로나는 아니고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라고 IAV라고 지금 이제 명명을 해놨는데요. IAV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침투해가는 과정을 갖다가 정리를 했던 논문입니다. 이게 플러스 1에 2013년도에 나왔던 건데 저희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장비를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했던 고객입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IAV 바이러스가 세포에 이제 접합을 하면 바인딩이라는 스텝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를 거친 다음에 EE라고 하고 EB, EE. 그 다음에 이 엔도사이토시스 한 뒤에 애시디피케이션, 이제 애시드한 환경에 만들어지는 그 순간 HA, 지금 이 어떤 바이러스 인발롭의 프로테인인데 이 HAD가 애시디하게 된 단계를 EA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 바이러스 인발롭과 세포의 이 베스코리 이제 그 퓨전되는 상태를 이제 퓨전 단계, 퓨전 되고 나서 이제 익스트랙션 되는 언코팅 EU 단계, 그다음에 이 리포조마 뉴클레어 프로테인이 이 뉴클레어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 뉴클레어 임포트 EI 단계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오른쪽 위에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이 빨간색 이 세 개 부분을 밑에 세 개 단계로 나눠서 보여집니다. RNA eye screening for IAV mechanism of entry S인데요. 말 그대로 처음에 binding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처음에 보시면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올스타는 컨트롤 마이크로 RNA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iR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 밑에 보시면은 ATP6V1B2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드러그로서 또는 드러그까지는 아니어도 이 바이러스가 퓨전되는 것을 애시디피케이션 되는 부분까지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siRNA를 갖다 처리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이 바이러스를 처리한 거, 밑에는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바인딩한 부분에서 이 바이러스가 바인딩 했을 때 바이러스가 바인딩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핀다라는 그린 형광이 나온 것으로 이제 스테인에서 봤고요. WGA는 이제 세포의 몰폴로지를 본 거고, 호스트는 이제 그 뉴클레어스를 갖다가 보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간 부분은 이제 이 어떤 미디어나 이제 세포 외부에서 상당히 초록색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바이러스 없는 밑에 네거티브 컨트롤에서는 어떤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인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겠죠. 이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났을 때는 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졸에 있을 거 그냥 이 세포 밖에 있을 거고 그냥 퍼미얼라이제이션 한 게 HA 즉 이 바이러스의 인발롭에 있는 이 그 프로테인의 스페시픽한 다이를 처리했을 때 이걸 HA 스페시픽 다이를 그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HA specific antibody를 이용해서 보시게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간 애들은 세포 안에 엔도사이토스에 일어나게 됐을 때 사이토졸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지금 뭐 핀다나 뭐 퍼미얼라이제이션 한다 하더라도 세포 안쪽에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거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엔도사이토시스에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세포 안에 애시디한 환경이 이 HA 프로테인 쪽에서 일어나는데 이 HA 프로테인 스페시픽 마커 A1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애시디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초록색으로 보여지면서 현재 이 단계에서 확실히 애시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구나 아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타임 스케일을 본 거냐 그건 아니에요. 타임래스를 본 건 아니고 약간 인큐베이션 환경을 달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만 로딩해서 뭐 쿨드 모드에서 이제 인큐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히팅을 주고 조금 더 시팅을 주고 또 조금씩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엔드포인트 즉 픽세이션 된 상태에서 이 환경을 상황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개 단계를 갖다가 이제 컨트롤과 파티브 네가티브 컨트롤을 이용해서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이 siRNA를 트리트했을 때는 이제 애시디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바이러스가 인펙션 되지 않았다. 모의에서 siRNA를 이용해서 이제 인펙션이 멈춰졌다. 어떤 하나의 그 드러그로서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단계는 오른쪽 이제 세 개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애시디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퓨전이 일어나겠죠. 이제 바이러스의 인발롭과 이제 베스쿨이 이제 그 합쳐지는 단계가 되겠죠. 그때 스페시픽한 DIO-C18이라는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가 인펙션 돼서 퓨전이 일어난 부분에선 이렇게 퓨전이 일어났고 밑에 이제 siRNA를 처리했을 때는 확실하게 블록킹이 돼서 퓨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좀 다르게 좀 더 인큐베이션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코팅이 되면서 바이러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RNP와 같은 물질들이
secretion 되는 단계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M1이라는 엔티바디 이용했을 때, 지금 보시면 사이토졸과 약간 사이토졸 바깥쪽으로 거의 지금 위치한 초록색 문제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iRNA 처리했을 때 그 다음과 같이 좀 secretion이 더 일어나게끔 만드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게 완전 뉴클레어스로 들어간 단계가 됐는데, 지금 보신 것 같이 뉴클레어스 안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보시냐, 호스트라는 뉴클레어스 스페시픽 다이와 MP라는 이제 그 바이러스 다이를 갖다가 같이 스테이닝 했을 때 오버랩이 되는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뉴클레어스와 이제 바이러스 부분을 갖다가 또는 이제 RMP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밑에 보시면은 siRNA를 이용해서 블록킹을 했을 때 뉴클레어스와 이제 RMP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돼서 요건 정말 siRNA 이용해서 이제 블록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단계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 같이 IAV가 인펙션 되는 이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펙션 되는 어떤 이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가 있겠죠.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면은 어떤 단계에서 블록킹을 했을 때 정말 이제 그 이 어떤 백신으로서 또는 항체로서 뉴트럴라이즈 백신으로서 항체로서 그 효과가 그때에 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이미징 장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그 단순히 이미지 하나만 찍어서 어렵고 수십 개, 수만 개의 이미지 찍고 나서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저희 몰레큘 디바이시스의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와 같은 하이컨디 스크린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 바이러스 인펙션 그다음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어떤 이그샘플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와 이미징 장비를 이용해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퀀티파이 바이럴 인펙티비티와 스크린 포 바이럴 앤티바디, 바이럴 앤티바디를 어떻게 스크린해서 얻어낼 수 있는지를 처음엔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I3X인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스펙트럼엑스 ID5인데 이 ID5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이럴 인펙티비티 에세이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장비를 이용해서 호모지니어스 앤티바디 바인딩 에세이를 어떻게 진행해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 스페시픽하게 붙을 수 있는 앤티바디를 연구할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박사님,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린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를 이용한 실험 기법처럼 이번에 보여드릴 실험도 루미네센스를 이용했습니다. 세포 사용의 ATP를 측정을 해서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 병변을 보는 실험이고요. 이 또한 마이크로플레이트 이용함으로써 다량의 샘플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실험에서 루미네센스 시그널이 증가를 한다면 적은 양의 바이러스와 적은 세포 병변 효과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세포성의 ATP가 수트 세포의 바이빌리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왼쪽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실험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연구를 위해 중요한 TCID50도 쉽게 개선되어 질 수 있고요.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 50, 즉 50%의 50%의 세포 면세 효과가 나타난 바이러스의 희석 배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탐미러 박사님께서 저희 스펙트럼엑스 ID5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 머신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루미네센스 시그널이 발견하기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디텍션 하기가 너무 약해서요. 근데 이제 이 기계 같은 경우에 스페셜라이즈 디텍터가 있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시그널을 디텍션 하실 수 있습니다. 울트라 쿨 DMT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ID5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 쿨드 PMT를 이용해서 지금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갖다 리덕션 해서 아주 어두운 D만 루미너센스 시그널부터 아주 밝은 시그널까지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멀티모드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이미징 기반으로 어떻게 호모지니어스와 앤티바디 바인딩 에세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에세이는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백신이 여러 가지 뭐 컨셉이 있는데 앤티바디 백신을 만들어낼 때 앤티젠, 어떤 바이러스가 되겠죠. 이 앤티젠에 스페시픽하게 붙을 수 있는지 어피니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험 컨셉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드에 또는 셀에다가 이제 그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앤티바디 붙여놓고 그다음 세컨더리 앤티바디 붙는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저희 이미지 익스프레스 마이크로 장비를 이용해서 세컨더리 앤티바디를 붙인 상태에서 세컨더리 앤티바디를 488 RSA 플로우로 그 이 형광이 달린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IgG가 이제 앤티바디가 될 것 같은데 앤티바디 도지 디펜던시하게 올라가자 이제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왼쪽에서는 로우 도즈 0.01 뭐 0.1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30 나노그램/ml에서 맥스를 보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어피니티가 최대치가 보여지는 게 이제 한 30에서 50 정도에서 나오는 거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이제 호모지너스 앤티바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그 이그젠플 보여주는데요. 위쪽은 이제 와이드 필드, 위쪽은 컴포칼인데 와이드 필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형광현미경입니다. 형광현미경을 이제 전문용어로 와이드 필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초점 현미경, 컴포칼이죠. 컴포칼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없앨 수 있는 이제 컴포칼 모드를 썼을 때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와이드 필드 모드에 썼을 때보다 컴포칼에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시그널 투 노이즈의 비율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 말인즉슨 이제 앤티바디가 붙어있는 이제 그린 프로세스를 보다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 이제 도드 디펜던시하게 이제 컴포칼일 때 와이드 필드일 때 비교를 해보면 컴포칼일 때 보다 더 시그널 투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왼쪽이 이미지 익스프레스 마이크로 4라는 건 이제 와이드 필드 온리 장비고요. 그래서 컴포칼로 업그레이드를 모듈을 어태치만 하면은 업그레이드 하면은 바로 이미지 익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칼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이 이그젠플을 조금 더 그 또 다른 이 라인 스캔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대 인텐시티에 대한 확실하게 이 그 비율을 보려고 한 건데요. 당연히 이제 그 이미지를 와이드 필드 상태 이미지 익스프레스 마이크로 4로 찍었을 때 앤티바디가 보이긴 하는데 백그라운드 노이즈 때문에 조금 구별하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 스캔을 건 다음에 인텐시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선이 백그라운드고요. 이 피크가 하나의 앤티바디를 확인한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디텍션 리밋이 이 와이드 필드는 2.3 나노그램/ml이지만 컴포컬로 가시면 한 눈에 보셔도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라인 스케일 이용한 인텐시티 분석을 해보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확 줄어들었고 인텐시티도 확실하게 이제 구별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디텍션 로우 디텍션 리밋 같은 경우도 0.3 나노그램/ml까지 더 낮은 농도의 이 앤티바디까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의 스페시픽한 앤티바디를 연구한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이런 이미지 기반에 한번 그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quantify viral infectivity와 neutralized antibody.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도록 해주는 앤티바디, 그걸 neutralized antibody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실험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infectivity는 이제 이미지 기반의 viral plaque 실험을 이용해서 해봤는데 이 이미지 기반이니까 저희 이미징 장비, 이미지 익스프레스 장비를 이용했는데 그 중에서 나노라는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이 나노라는 장비는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 마이크로 4와 마이크로 컴포칼보다는 약간 로엔드 장비이긴 하지만 사실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제 카메라에 있어서만 다운그레이드를 한 어찌 보면 약간 좀 리저너블한 프라이스에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나노란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바이럴 플라크 에셀을 이용해서 인펙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뉴트럴라이즈 앤티바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아까 설명드렸던 스펙트럼맥스 I3와 미니맥스를 이용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럴 타이터 플라크 에셀인데 미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했던 케이스인데요. 마이오, 이게 제 발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백신 리서치 그룹에서 실제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미지 익스프레스 나노를 이용해서 했던 거고요. 프로세스 메저 바이럴 타이터 플라크 에셀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바이러스가 인펙션 된 정도가
되면 될수록 암과 같이 플라크 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노라는 장비, 이미지 엑스프레스 나노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스크리닝을 했고 2000개 정도, 그 다음에 96개를 찍었는데 2.5분이면 충분했다. 저희 장비가 워낙 포커싱이나 그 다음에 이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그렇게 빨리 찍는데 아우로포커스된 부분이 없냐? 저희 장비는 이제 아우로포커스 전혀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레이저 오토포커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포커싱 환경에서 찍기 때문에 96개를 찍었는데 2.5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나노가 아니라 마이크로포, 마이크로컴포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빨리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의 메인 골은 determine the number of measured virus particles required to produce infection in 50% of host인데, 이 호스트셀의 50% 정도가 인펙션 되는데 필요한 바이러스의 양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그 이 플라크 SL을 이용해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 연구는 메이어 클리닉뿐만 아니라 미국의 CDC, 미국의 많은 CDC 객체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CDC 연구소에서도 다음과 같이 저희 이미지 엑스프레스 나노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해봤어요. 이 바이럴 플라크의 세계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그 찾아봤는데 widely used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of the infectious virus. 바이러스가 infectious 되는 정도를 갖다가 이제 그 측정하는 어떤 정량을 하는 그런 어떤 approach인데 간단히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tenfold로 이제 dilution 하고요. 그래서 100람다 정도씩 엘리큐스를 한 다음에 세포 위에 모노레이어에 깔려 있는 세포 위에 이제 그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 타임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침투하겠죠. 이 모노레이어 침투할 때는 그 미디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섬스턴스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가가 있기 때문에 그 플라크 폼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큐베이션 되고 나서 이 인펙션이 돼 있는 세포들은 바이럴 프로제니 이 바이럴 프로제니를 갖다가 릴리즈를 하게 되죠. 다른 세포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프로제니를 그 뿌려주면서 인펙션이 더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spread of new virus is restricted to neighboring cell by jet.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세포 바깥쪽을 이제 바이럴 프로제니를 뿌려줄수록 이 아가와 같은 애들이 이 세포를 갖다 서로 어그리게이션 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인펙션 되면 될수록 단어째 플라크 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크 폼이 만들어 동그랗게 된 부분이죠. 밑에 보신 거죠. 동그랗게 된 부분이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험을 갖다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뭐 형광 다이를 갖다 스탱해서 스테인된 정도로 가지고 이제 플라크에 대한 폼 카운팅 합니다.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라크 포밍 유닛 PFU라는 유닛을 이용해서 per milliliter를 이용해서 이 퀀티파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바이러스의 메이저 바이러스를 인펙션한 상태에서 플라크가 포밍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신 거는 96L 중에 하나의 웰만 이제 보여드린 건데 나노를 이용해서 측정했던 이미지고요. 이걸 갖다가 저 이미지 엑스프레스 나노부터 사용되는 메타 엑스프레스 안에 있는 커스텀 모듈레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주 쉽게 지금 파란색 부분이 바로 플라크에 대한 이제 인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플라크 개수가 바로 아날라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날라이시스 커스텀 모듈을 이용한 아날라이시스를 이용해서 96L 전체에서 찍힌 지금 보신 게 지금 보시게 좀 나노를 이용해서 찍었던 웰당 웰 하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웰당 플라크에 대한 개수를 사람이 셀 수도 있겠지만 일단 힘들겠죠. 저희 메타익스프레스의 커스텀 모듈 어널리시스 모듈을 이용해서 플라크를 카운팅한 결과 당연히 96웰 안에 플라크가 몇 개씩 있는지 6개, 4개, 4개 뭐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PFU per ml에 대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실 수 있었다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이용한 이제 neutralized antibody에 대한 연구에 대한 케이스를 윤영민 박사님께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irus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즉 BNT를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증가하는 항체의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 역시 96L 플레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24L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기존의 실험 기법에 비해서 다양한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루어센스는 레이블에 대한 세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반응을 관찰하는 기존의 방법을 위해서 더 안정적인 점점도 있고요. 이 실험을 위해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다음에 하루가 지난 후 세포의 수를 이미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 실험 기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물론 난수소 페이트를 이용하는 것이겠지만 6-7일 정도 걸리던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거의 두 배를 단축시킨 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RMT 실험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아래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우선 바이러스를 환자의 혈청 즉 세럼에 첨가를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중화 혈청을 배양된 세포에 첨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감염된 세포를 엔타이바이러스와 엔타이IgG 항체로 스테이닝을 합니다. 이 샘플을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 값에 관해서 이제 VRNT50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인용한 이 논문은 미국 머크사에서 저희 미니맥스 이미저를 이용해서 댕기 바이러스의 VRNT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 실험은 마이크로 중화 실험법 그리고 적혈구 응집 억제 실험법이고요. 이 두 가지 실험법은 중화 항체 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마이크로 중화 시험법은 배양된 세포에서 이런 항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실험을 위해서 ELISA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만약 리콤비넨트 플루어센스를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면 플루어센스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스를 측정하는 대신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I3X를 여기 올렸는데요. 이제 I3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세 가지 Observance, Fluorescence, Luminescence가 기본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erge를 이제 애드를 하면서 FP나 TRFresh나 Western Blot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기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 포 바이럴 플락도와 퀀티티 바이럴 IgG 타이터인데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럴 플락의 인펙티비티 테스트를 갖다가 형광을 이용한 게 아니라 브라이필드, 그러니까 형광 없이 레이블 프리한 상태에서 플락 에세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미지 기법을 이용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저희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라는 가장 로우엔드 하이 컨텐츠 스크린 장비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중에 스펙트럼엑스 ID5를 이용해서 바이럴 IgG 타이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크고 바이럴 타이터 브라이트필드 플라크 에세이인데요. 이 에세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형광이 없는 상태에서 베크고 바이러스가 이 인펙션 됐을 때 플라크에 대한 카운팅, 이 중에 플라크가 뭔지 모르시겠죠? 이 중에 까만 부분이 약간 플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가장 로우엔드, 가장 낮은 레벨의 이미지 익스프레스 시리즈 중에 피코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에세이의 메인 골은 Determine the number of area of unlabeled viral plaque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형광 없이 플라크에 대한 개수, 에어리어를 측정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아까 보였던 그 이미지인데, 이 피코,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요. 지금 눈으로 봐도 약간 애매한 이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저희 메타 익스프레스 커스텀 모듈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냐. 분석한 결과,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이, 한눈에 보시면 약간 어두운 부분은 다 이 플라크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크로 된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돼서,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에어리아, 이 하나의 이 필드 오브 뷰 안에서 몇 개의 플라크가 카운팅 됐는지를 갖다가 자동 분석하죠. 자, 그래서 이 모듈을, 바로 이 전체 웨, 96웨이나 뭐 384, 뭐 6웨, 24웨이에다가 한 번에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웨일당 몇 개의 플라크가 있는지, 그러면 그 플라크의 전체 에어리어는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아마 이제 도즈 디펜더시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도즈가 낮아진 것 같고, 그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즈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BR에 대해서 단거치 분석했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영민 박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기법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실험은 플루어센스 포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IgG 타이터를 측정하는 아주 흥미로운 블리더셀 타이터 에세이입니다.
IgG 타이터를 측정하는 것은 이제 항체 치료법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보통 HPLC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특수한 기기가 필요하고 한 번에 많은 수의 샘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는 빠른 시간 안에 치료약 개발이 시급한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플러스 스포라이제이션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분자 간의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실험인데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두 분자 간의 크기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작은 분자를 플로어 레이블링을 하고 이 두 분자 간의 바인딩이 일어나지 않을 때, 즉 상호관계가 없다면 크기가 작은 분자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브라우니 모션으로 인해서 빨리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폴라라이즈 라이시 관철이 되지 않고요. 만약 두 분자가 서로 바인딩을 한다면 이제는 작은 분자가 큰 분자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 빨리 로테이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폴라라이즈 라이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리셉터 라이간드, DNA 프로틴 인터랙션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384 웹페이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트풋 드럭 스크린 등의 매우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다시 베이나셀 타이러 에세이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실험의 워크플로우는 HPLC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우선 버퍼를 나니시스웰이나 384 웹페이트에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하고 IgG 스탠다드를 같은 플레이트에 첨가를 한 다음에 30분간의 인큐베이션 타임 후에 이제 플레이트의 FP 모드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펙트럼에서 ID5를 여기 올려놓은 이유가 스펙트럼에서 ID5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플레이저를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모노크로마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필터 베이스 시스템인데요. 이제 필터는 이제 좀 리미테이션이 있죠. 왜냐하면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필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모노크로마 시스템은 어떤 웨이브랭스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냥 타이핑만 하시면 이제 그 웨이브랭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FP는 보통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센시티비티를 올리는 데 있어서 더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D5가 그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기를 올렸고요. 저희 스펙트럼에서 ID5를 이용해서 쉽게 스탠다드 커브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서 보시면 HPLC와 얻어진 결과가 굉장히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디텍팅 바이럴 앤티바디와 이제 스크린 포 리졸팅 인펙티비티 아웃컴을 갖다가 보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이미지 익스프레스 마이크론은 장비 중에 컴포컬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바이럴 인펙티비티를 갖다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엑스 i3x라는 플레이트 리더와 이미징 장비가 결합되어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바이럴 IgG 타이터에 대해서 측정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유인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라이저로 이모글리블을 측정하는 시점은 감염질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제가 엘라이저를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이 웨비나에서.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이제 이뮨 시스템, 즉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IgG, IgM과 같은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IgM이 관찰이 되면 이는 현재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말하고 만약에 IgG가 검출이 되면 최근 또는 이전에 그 스페시픽한 바이러스 감염을 말해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논문에서 찾은 엘라이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지카 바이러스 IgG 레벨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엘라이자를 사용했습니다.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만약 모체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IgG가 그 새끼쥐에서 측정이 되는지 보았고요. 이 새끼쥐의 세럼을 엘라이자 샘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 모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면 그 새끼쥐에서 지카 바이러스 IgG가 측정이 되지만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던 모체에서 태어난 나이한 모체에서 태어난 새끼쥐는 이 IgG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이 지카 바이러스 연구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센스 기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엔드포인트 다일루션 바이럴 타이터 에세이를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파란색은 뉴클레어스, 그 다음에, 초록색이 바이러스가 된, 인펙션이 되어 있는 세포인데요. 이 안에서 어떻게 타이터, 아까 윤용민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TCID 50을 갖다가 어떻게 그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실험은 메인 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quantify number of virus infected cell to determine TCID 50입니다. 그래서 이 50이, TCID 50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렸던 50%의 tissue culture infective 도, 그러니까 이제 그 컬처 된 세포가 50% 정도의 바이러스 인펙션이 걸리는데 필요한 양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바이러스 양.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그 이미지 기법으로 TCID를 측정했느냐. 처음에 이미징을 이용해서 96회 전체를 찍게 됩니다. 아까 나노 같은 경우는 96회 전체 찍는데 2분 30초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 마이크로 컴포컬로 올라가게 되면 보다 더 그 옵티마이션 된 이미징 환경이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2분 정도 안에 96회 전체를 한 번에 ES 오브젝티브로 싱글 사이트로 다 읽어냅니다. 한 장으로 찍어낸 겁니다. 한 장으로 찍어내서 전체 웰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바이러스가 인펙션 된 초록색 그리고 그렇지 않, 그냥 전체 세포를 인지하는 뉴클레어스 다이 오버레이 했을 때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4X와 같은 EX와 같은 저배율을 가지고 찍어도 이렇게 좋은 세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이미지 엑스프레스 시리즈의 큰 특징이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낸 상태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엑스프레스 커스텀 모듈 에디터 이용해서 어디가 바이러스 나이냐 분석해본 결과 바이러스가 인펙션 돼 있는 세포는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바이러스가 인펙션 돼 있는 부분이다. 개수를 세라. 사람이 셀 수도 있겠지만 96을 전체를 센다는 거는 너무 끔찍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모듈을 만들어서, 96L에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도즈 디펜던시하게 이제 그, 인펙션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6번, 7번 컬럼은 이제 컨트롤입니다. 이제, 바이러스 인펙션을 하지 않은 컨트롤이고, 이랬을 때, 컨트롤을 대비해서 어디서부터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느냐를 갖다가, 측정하는 게 바로 TCID50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컨셉은 그렇고요. 계산법은 조금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다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TCID 50을 가지고 이 분석해 본 결과 오른쪽까지 그 이 TCID 50이 분석이 된 결과를 이미지 기법으로 아주 쉽게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시스 장비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기반에서 바이럴 인펙티비티 그 다음에 IgG, 그 다음에 뉴트럴라이즈 앤티바디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미징 기법에서 플라크에 대한 카운팅,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인펙션 됐을 때 메커니즘 어떻게 이미징 기법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타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직접 컨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윤영민 박사님께 직접 컨택해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